마지막으로 김현경 선수. 아, 네. 오늘 사실 여기 오기까지 선수단 모두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왜냐면 저희 직전에 이뤄진 이제 코브컵에서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좀 많은 분들한테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는데요.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브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셨겠지만 저희 팀 선수들도 선수단도 많이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고 좀 많이 저희도 저희 자신한테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좀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토요일날 통영에서 와서 지금 뭐 수요일인데 아직도 지금 저희 코브컵을 좀 잊지 못하고 저희도 좀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많이 힘든 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시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올 시즌 많은 분들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뭐 질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경기 매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은 분들 항상 저희가 잘 못할 때에도 좀 좋은 말로 좀 다독여 주시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시즌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합성 작성했습니다. 네, 선수들이 진심을 꾹꾹 눌러서 상당히 또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게 자신들의 또 각오와 의지를 밝혔는데요. 팬 여러분께도 온전하게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